지금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인플레, 경기 침체,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6월 첫날이고 첫째 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었었죠. 지난 30년 사이에 갑자기 변동사항이 생기고 이런 변화 변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흥하게 되고 누군가는 완전 폭삭 망하게 되고 변화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떻게 될까요? 변화 변동이 컸던 때. 변화 변동이 어떤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변화 변동이 컸던 때가 그때 이제 돈을 왕창 번 사람이 있고 쫄딱 망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변화 변동이 급등락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거를 사람들이 망각을 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당연히 뭐 개별 항목으로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급등락을 한 것들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IMF입니다. IMF. IMF 이전의 경기 상황을 아시나요? 이전의 경기 상황. IMF 전에는 경기가 어땠을까요? 지금 요즘에 보면은 그 IMF를 겪어보지도 못하고 글로만 IMF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뭔가 대단히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위험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뭐 IMF를 직접적으로 많이 겪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때 그래도 어쨌든 IMF 상황들이 그냥 단순히 쉽게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 다니는 상황에서도 IMF의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어요. 20살, 2000년이죠. 20살 때 그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카드를 막 만들어 주거나 이런 상황들이 IMF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생겼고, 그럼 IMF 이전에는 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렇죠. 사치하고 난리가 났었죠. OECD 진입을 했다고 자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1997년, 울산이 광역시가 됩니다. 울산이 광역시가 되면서 이걸로 그 이후로는 광역시가 된 곳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최대 호황을 누리면서 씀씀이도 엄청 커지면서 또 경기도 팽창이 됐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게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성장을 하면서 인플레. 성장을 하면서 인플레 발생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제 그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니까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플레가 되는 거는 당연한 상황으로 여겨지는 거고 그렇게 이제 됐는데 갑작스럽게 IMF가 도래하게 됩니다. IMF 도래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IMF 되니까 IMF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맞습니다. 줄도산을 하고 정리해고를 하고 저희 가정 곱창집이 안 되더라고요. 예.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때 당시 금리가 20%에 육박을 했습니다. 금리 20%. IMF 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IMF 때. IMF 외환위기 금리. 여기 바로 나오네요. IMF의 최대 18%까지 치솟는 상황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이게 제가 지금 이 검색하기 전에 제가 20%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금에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 만기가 돼서 이자를 갖고 오는 우리 아버지가 근심 걱정을 하면서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는 오히려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상황들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럴까에 대한 고민들이 컸던 거죠. 단순히 금리가 적정금리라는 게 있는데, 이 적정금리가 아니라 20%라는 고금리까지 올라가고, 환율도 미친 듯이 뛰죠. 우리가 경제 위기가 되니까는, 이제 경제 위기가 됐던 게 이제 환율 보유액이 줄어들면서 난리가 났죠. 그때 당시에 800원대였어요. 그래서 850원.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850원 뭐 이렇게 이제 됐던 것들이 2000원까지 치솟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많이 변했죠. 원달러 환율 1900원대까지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제 확 오르고, 외환도 1900원, 2000원대까지, 이거는 이제 평균 환율이 1900원대고,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는 2000원대까지 이제 간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까지 되면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IMF를. IMF는 사실은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은, IMF 위기는 IMF 위기는 리셋입니다. 리셋. IMF 위기가 오면서 그간의 경기가 팽창하고, 이렇게 인플레가 발생을 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쭉 올라간 것들을 한 번은 뒤집어 엎어버리는 리셋 현상이 생긴 거예요. 리셋 현상이 생기면서, 이게 변화 변동이 생기면서 누군가는 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리셋의 효과가 상당히 컸죠. 그래서 요 IMF를 기점으로 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시 큰돈을 벌었던 상황이 됐던 거고, 또이 IMF 위기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던 사람들은 망하는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지금 이 리셋된 게 좋냐 나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게 내가 예상치도 않은 변화 변동이 생긴 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안 하려고 한게 아니라, 준비를 못 했을 수도 있고 준비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상황 변동이 생긴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거를 헤쳐나가는 길로 갔던 거고, 누군가는 자이든 타이든 해결을 못하고 주저앉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리셋이 된 겁니다. 리셋이 되면서 새롭게 국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IMF 때 쫄딱 망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IMF 때 이때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IMF 이후로 자기는 돈을 많이 벌게 됐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어느 상황이 전환 국면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향후 방향을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은 그 위기가 거꾸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위기를 위기라고만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위기를 위기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전략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본다고 한다 그러면 방법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지금 하반기가 접어들기 전에 그리고 하반기에 부동산이 상승을 한다 내지는 하락을 한다 두 개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놓지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한번그 IMF를 겪고 나서 이 위기를 거꾸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인지한 사람들이 또한 번의 위기이자 기회를 얻습니다. 리먼 사태가 터지죠. 리먼 사태가.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이 부동산에 대한, 미국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무너지면서 상황이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 부동산이 무너진 거하고 우리하고는 그렇게 높은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는 IMF만큼의 위기 상황은 아니었으나 이때도 상당한 주식 시장은 패닉 상태에 이르렀죠. 그래서 위기 상황을 도래했고 삼성전자가 150만 원이었던 삼성전자가 이게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70만 원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을 맞이를 했는데 리먼 사태 또한 요 기간에 지나면서 우리 부동산은 하락장을 맞이하게 돼요.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08년 뭐 누구는 이제 09년을 얘기를 하는데 08년 09년 09년부터 쭉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2015년까지 부동산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이 침체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침체기여서 괴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08년 09년 요 구간에서 08년 09년 요 구간에서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2018년, 2019년까지 버틴 분들은 지금 수익을 냈죠. 지금 보면 리먼 사태가 한번 벌어진 거고요. 또한번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죠. 그로부터 10년. 리먼 사태가 08년,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에서 이제 유럽발 리먼 브러더스까지 포함하면 2010년 요 사이 구간이죠. 리먼 구간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그후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년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리고 IMF. IMF는 1997년, 97년에 IMF가 터지죠. 이렇게 이제 10년 단위로 뭔가가 이제 한 번씩 리셋 버튼이 생깁니다. 근데 뭐 10년 주기설이니 뭐니 뭐 주기설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기설이기보다도 경제가 경제 팽창을 하면서 이런 변화 변동이 자연스럽게 뭔가가 오르게 되면 뭔가는 떨어지게 되고 떨어진 거는 다시 오르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패턴과 흐름을 그대로 패턴과 흐름대로 유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흐름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한번 버블이 한번 일어난 다음에 버블 이후에는 침체가 이어지니까 이런 경험들을 했단 말이에요. 침체가 되는 것들을 IMF 오기 전에 IMF 전에 화랑이었습니다. 화랑 최고의 우리나라 최대 화랑이죠. 97년 이전에. 그리고 리먼 터지기 이전에 또한 화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봐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코로나 사태를 벌어지는 요 짧은 구간 동안에 이제 쫙 올라가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 것이냐? 주기가 짧을 것이냐? 아니면 길게 침체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해볼 때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어요. 구조조정에.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샌드박스만 쳤어요. 샌드박스만 쳤는데 검색어 뭐 나오죠? 샌드박스 구조조정, 샌드박스 적자, 샌드박스 매출, 샌드박스 매각, 샌드박스 대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CJ 검색하니까 나오죠? CJ 위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CJ가 돈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시장에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나와 관련이 없는데라고 생각을 할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카카오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아니까 카카오뱅크 위기, 카카오 구조조정 한번 쳐볼까요? 카카오 구조까지 나왔는데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 구조조정을 눌러보면 클라우드 남기고 엔터프라이즈 해체라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카카오 구조조정, 클라우드 남기고 엔터프라이즈 해체. 2023년 5월 12일자 지금 기사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고 계시면은 안 되죠. 변화 변동에 대해서 체크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안 하시면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위기이기는 맞습니다. 위기는 맞는데 또한 기회가 열립니다. 반드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구조조정 손실이 엄청 크답니다. 2965억 손실. 적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제 재편이 됩니다. 리셋. 지금 이 구조조정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리셋이에요. 리셋. 그래서 이제 리셋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여. 그래서 리셋이 되면은 빨리 자리 찾기를 해야 돼요. 리셋이 되면은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리를 찾았을 때 다시 한번 자리를 잘 잡으면 돈을 벌어요. 근데 자리를 제대로 못 잡으면은 여기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잘 잡자. 그래서 시황 변화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옆 사람입니다. 옆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네가 제일 무섭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무서운 게 사람이고 무서운 게또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또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하고 잘 연대를 하고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기사가 장난 아니게 나왔네요. 와, 이 수익성 약화 천명 전환 배치.
그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렇죠. 변화 변동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은 잘 챙겨보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한번은 되짚어보고 지금 위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